2023 Asia Artist Award, the grand prize, Actor of the Year. Lee Jun-ho. 네, 올해 역시 배우 이진호님의 전성시대였습니다. 이진호님은 JTBC 드라마 킹더랜드를 통해서 카리스마 넘치는 본부장 구원 역을 맡아 출구 없는 매력을 선보이며 멜로킹으로서 전 세계를 사로잡았는데요. 지난해 큰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오쏨의 붉은 끝동에 이어 킹더랜드까지 연타석 흥행에 성공하며 한계 없는 연기 스펙트럼을 증명했습니다. 수상을 축하드리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준호입니다. 우선 작년에는 오쏨의 붉은 끝동이라는 드라마로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었는데 올해 또 킹더랜드라는 드라마로 이렇게 수상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고 떨립니다. 정말 배우로서 사랑받는 작품에서 연기할 수 있다는 기회는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데요. 그 기회를 이렇게 연기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우선 킹더랜드 팀에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함께 지금 이 방송을 보실 수 있는 우리 가족한테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머니 아버지 절대 아프지 마시고 앞으로 더욱더 행복하게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이상에 걸맞는 멋진 배우로서 여러분들께 연기로 잘 보답할 수 있는 사람 되겠습니다. 오늘 긴 시간 동안 이곳에서 이 멋진 곳에서 이 멋진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스타뉴스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오늘 이곳에서 정말 퍼포먼스 하시는 정말 멋진 아티스트 분들께서 정말 고생하셨다 감사하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2023년이 다 지나가는데 이루시고 싶으셨던 것 다 이루셨으면 좋겠고 그러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년 2024년에 꼭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킹더랜드 감사합니다. 우리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